합조단은 어뢰 추진체의 부식 상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충분한 조사도 없이 백색 물질들을 폭발해서 나온 것이라고 성급히 단정했습니다. 어뢰 추진체가 발견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뉴스타파는 합조단이 엉터리 데이터를 근거로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북한 어뢰로 지목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터진 뒤 정부는 국제합동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국제합동조사단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미국 조사팀이었고 그 팀장은 에클스 장군이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천안함 사건의 의혹을 추적해온 안수명 박사는 미국 정부로부터 에클스 장군의 이메일을 공개받았습니다. 에클스의 이메일을 보면 4월 15일 한미를 인양하자마자 수중 폭발에 의한 사건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이것이 어떤 무기가 천안함에 근접해서 터진 것이지 함체에 접촉해 폭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어떤 무기인지는 모르지만 배 왼쪽의 용골 깊이나 그보다 더 낮은 곳에서 터졌습니다. 함체가 변형된 것을 볼 때 1에서 3미터 정도 이내에서 터졌다고 생각합니다만 깊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한국군 중장을 만났는데 그는 내가 어뢰라고 생각하느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한국 측 전문가들과 나는 어뢰인지 기뢰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뒤 미국 팀은 수중 폭발을 일으킨 무기가 어느 정도의 폭약량을 가진 것인지 알아내기 위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미국 팀이 활용한 단서는 버블 주기 1.1초였습니다. 버블 주기란 물속에서 폭발이 일어날 때 생기는 버블이 생겼다 허물어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다른 조건이 같으면 폭발 에너지가 클수록 버블이 생겼다 허물어지는 버블 주기가 길어집니다. 따라서 버블 주기를 알면 얼마나 많은 양의 폭약이 터졌는지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팀은 물속에서 생긴 버블의 주기를 어떻게 알아냈을까? 에클스는 백령도에서 관측된 공중 음파에서 찾아냈다고 말합니다. 천안함 사건 당시 백령도에서는 1.1초 차이로 두 개의 공중 음파가 관측됐습니다. 이 중 첫 번째 것은 폭발 당시 나온 것이고 두 번째 것은 버블이 허물어질 때 나온 것이니 이것이 바로 버블 주기라는 것입니다. 미국 팀은 버블 주기 1.1초를 공식에 대입해서 천안함 및 9m에서 TNT 250kg의 폭약이 터졌을 것이라고 분석해냈습니다. 에클스는 이때 사실상 천안함을 공격한 것이 어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안함을 공격한 것이 폭약량이 아주 작거나 바다 밑바닥에서 터져 피해를 줄 만큼 아주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폭약량 250kg의 전형적인 중어뢰와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터진 수심은 4,5,6에서 10m 정도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간 크기의 폭약량을 가진 무기가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미국팀은 이 분석으로 버블 주기 1.1에서 250kg의 폭약량을 가진 어뢰가 공격했을 것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결론은 조사단 전체에 의해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의문은 남습니다. 과연 물속에서 일어나는 버블 현상이 음파로 기록될 수 있을까요? 버블이 허물어질 때의 소리까지 공중으로 나와 전달될 수 있을까요? 지진 전문가 김소구 박사는 버블 주기는 음파로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버블 주기는 물속에서 있는 거예요. 물속에서. 물속에서 버블이 생기다 터지고 그러는 거는. 그러니까 물속에서 생기는 현상을 대기로 그게 와서 대기에게 잰 거는 뭐냐 소리가 음파가 와서 저기 기록된 거라고 음파가. 음파가 그게 전혀 그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죠. 그거는. 김소구 박사는 버블 주기는 공중음파가 아니라 지진파를 통해 분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 박사는 지진파 분석을 통해 합조단의 버블 주기보다 짧은 0.99초의 버블 주기를 분석해냈고 이에 따라 136kg의 기뢰가 수심 8m에서 터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는 공중음파를 관측한 지질자원연구원을 찾아갔습니다. 알고 보니 맨 처음 버블 주기가 1.1초라고 추정한 것은 지자연이었습니다. 공중음파의 이 꼭지 이게 두 번 기록된 1.1초 차이로 된 거. 네. 이게 이거를 통해서 버블 주기를 계산해낸. 버블 주기는 요거를 그대로 읽은 거예요. 예. 그거는 이 두 개 파형이 연속된 거를. 천안함 사건 당시 지진 센터장이었던 이 박사가 음파에서 버블 주기 1.1초를 도출해낸 장본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음파에서 버블 주기를 도출한 전례가 세계적으로 처음이었는데 이 박사는 수중 폭발 현상에 대해 연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제 질문은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게 만약에 그 전에 예. 많은 이론적인 검토가 있어가지고 실험도 여러 차례 하고 해서 예.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저희는 그런 연구를 해본 적은 없어요. 외국에서 이렇게 그 공중음파를 통해서 버블 주기를 계산해낸 네. 논문, 네. 네. 논문들이 그 사례는 없어요. 없다면서요? 예, 그 사례는 없어요. 그런데 외국에도 없고 예. 지질자원연구원에서도 해보신 적이 없고 네. 그러면 1.1초에 기반해가지고 그러면 이 수중폭발을 해석하고 계산할 수 있는 근거다. 그거는 하나의 안이에요. 예, 하나의 가장 과학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설명이에요. 그러나 뉴스타파가 만난 전문가들은 음파에서 버블 주기를 계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버블 주기는 이제 버블이 물속에서 살아있을 때 수축 팽창하는 이거가 에너지가 땅바닥에 바다 밑바닥에 전달되면서 지진파에 기록이 되는 것이지 음파 관측기에는 이 버블 주기가 기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파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 버블 주기를 계산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당시 이 박사와 함께 지자연에서 버블 주기 문제에 관여한 연구원도 문제점을 인정합니다. 해상에서 수중에서의 그런 복잡한 현상을 저희가 계속 해왔다고 하면 충분히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거나 이론적인 거를 충분히 설명해 주고 드릴 텐데 그러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그쪽 분야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진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진계를 설치해 놓고 이렇게 있는데 우연히 이렇게 관측이 돼서 이렇게 뭐 이렇게 소배 또 우리 이렇게 관측이 됐습니다 한 건 확정적으로 그건 버블 퍼스트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나 지자연은 이처럼 부족한 근거로 버블 주기 1.1과 폭발량 260kg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하셔가지고 저기 저 합조단 쪽이 알려주신 건가요? 합조단 쪽에는 저희가 그거를 보고하거나 하진 않아요. 네, 그럼 어디다가 알려주셨습니까? 그래 그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본 이제 안보기관에다가 이제 그 1.1초라는 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서 일단 버블 주기는 1.1초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걸 한 거거든요. 그리고 260kg이라고 그 당시 하셨습니까? 제 기억이 260kg. 그 수심은 수심 10m로 가정했을 때 가정하면은 폭발력이 260kg쯤 될 거다.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추정한 버블 주기 1.1초, 폭약량 260kg은 미군 조사팀을 거쳐 1.1초에 250kg으로 바뀝니다. 합조단은 어뢰 추진체 잔해를 건져 올립니다. 합조단이 북한 어뢰라고 판단한 이 어뢰의 폭약량은 고속능 폭약 250kg이었습니다.